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인재 경영을 유도 강조해 왔는데요. 이 정신이 아들에게도 이어지는 걸까요?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의 일성을 들어보시죠. 조현성 기자입니다. 11박 12일에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일 강조한 건 기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출장 다녀오셨는데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삼성만의 초격차 기술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삼성이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전장 산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BMW 고객 만나도 갔었고, 그 자동차 업계의 그 변화, 급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벨기에 아이맥 반도체 연구소도 찾았습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 경쟁사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신 장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 그 ASML하고 그 반도체 연구소 가서 앞으로 차세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거.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기술력 확보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기업 인수 합병 성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